말을 좀 확실하게 해줘야지. 아, 딴 데 가는데. 그죠? 우리가 사정이 지금 약간 여의치가 않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말해주면 딴 데. 나도 몰래 좀, 에이, 이거 빗결! 이거 몰래 좀 이동장 찍고 지금? 자, 이거, 에이, 이건 안 되는데. 교전 안 할 것 같아요. 에이, 따라왔죠? 따라왔어요, 지금. 에. 그렇지. 어쩜 몰래 인턴을 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지금. 막 가는데, 막 가죠, 막 가요! 자, 이거. 거기 갔던 파티들은. 자, 요건 다크 엘프 마을 기다려서 한번 보죠.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이게 왔네, 왔네. 빗결 왔죠, 여기. 에, 여기. 아, 얼른 또 텔레포트 장치 짓고. 이거는. 에, 교전이 없겠네. 교전이 없을 것 같아. 도망만 다니는데? 지금 시간대 이렇게 도망 다니면 뭐? 이게 대기인데, 교전 대기. 나오지도 못하는 것 같아. 이제 말을 해줘야지, 좀. 편한데? 궤도는, 우리가 방어한 것처럼 보이냐? 그렇지. 그렇다면 교전을 한다는 건데? 아니, 물어보자. 그냥 뭐 어차피 판판데. 이불을 좀 못 나오나요? 못 나오면 말해주시면, 다른 서버를 좀 얼른, 할 텐데 시간만 허비돼서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자. 시간만 허비되니까 지금 이건 뭐 못 나오는 거 같네. 무기도. 예, 그래도 고맙네. 예, 말해주네 무기. 아이, 답변 감사. 이게 괜찮아요. 무기님 참 감사하네. 자, 아니? 이건 또 말이 또 바뀌었는데? 글쎄, 나는 지휘자가 아니라서? 아, 이게 혼자만의 답변. 아,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도대체. 썸님. 아, 깃털 감사하고. 깃털이 제가 없었어요. 감사하고. 이건 진짜 감사하죠. 이 공성 볼 때. 에, 맞아. 우리가 이제 많이 견제를 당하는데 이불을 쪽 캐릭터들한테 제가 곧다 얼른 일어나가지고 보러 갈 수 있고. 뭐 이 정도면 평소에 쓸 일은 없고. 공성 때나 보는 건데 충분하죠. 오나요? 에, 왔어요, 지금! 오, 이거 장벽. 무기도 오고. 이렇게 나오지, 진짜. 예, 여기, 해설. 띨띵. 예, 여기 누웠죠, 지금 띨띵도. 바다는, 예, 다시 한번 노리네. 다시. 예, 일수 탈망 바다는. 무기 노리고, 무기. 여기. 예, 지금 파월까지 들어가 있고. 예, 규팡님이죠, 신하팔이 규팡님. 에르메스구요. 둠팡님의 타락한 놀이고. 이쪽에 에르메스. 여기 뭐 절벽이 가운데 걸려가지고 여기 서 있는데. 에르메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에르메스는 여기 걸려서 이제 어째. 에, 지금 올라왔고 시팡님 노리면서. 여기 시팡님. 아니 저를? 아니겠지. 바타님 일수 탈명 치고받고 있는 바다르님이죠? 또버 노리고. 또버. 텔포 쪽, 울타리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지고, 저기를. 빛권 지원이에요. 빛권도 지금 영월도 돼 있고, 효리가 여기 지금.
역시 영웅 스킬 적용돼 있고요. 비천 쌍으로 치고받고 있는 심판님 비건 누르고 비건 비건 심판님 지금 누워있고 여기 강바람이 있고 빈 친구 힐러죠? 깎아사주세요. 여기서 지원이 지원 강지원 빈 힐러인데 이쪽 불사탕 비애님 뒤쪽 후미 쪽 있고 천하성이 광성 자 무기 무기 자 일단 여기 무기는 좀 집중적으로 좀 노려야겠죠. 신화열 쪽에서는 이쪽 빠져있고 무기 여기서 지금 뭐 영웅월토 같은 것도 다 지금 사용하기 때문에 서포트 클리어 하려는데 무기가 지금 썸님한테 뭐 커졌죠. 무기도 지금 에르메스도 커지고 지금 영웅 스킬 써있고 바다는 강모의 놀이네. 이쪽에 강모현도 좀 버텼어요. 파월이고 에르메스 영웅 스킬까지 좀 쓰고 있고 파월 파월 바다는 누구 놀냐 에르메스 놀이네. 이쪽 팡님 누웠고 무기 무기 여기 있고 이쪽 있죠. 이거는 지금 무기가 지금 자 견제를 좀 많이 안 받고 있어요. 무기도 지금 형님 볼까요? 형님 있죠? 용무기 3단이에요. 게이런 놀이 형님은 게이런 놀이고 지금 게이런이 미웠나요 더? 일단 이제 무기를 좀 견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바다는 일수 탈명치고 맞고 이제 버프가 없네. 지금 집중견제 받고 있어요. 형님 제왕 6기 칭호 받고 있고 불테닉 디스트럭션으로 지금 난리죠? 형님 계속 날리고 사초한테 이 사초도 지금 못 버티죠. 이 사초도 없고 깎아 사주세요. 비닐로 친구인데 친구도 그 못 보고 지금 누웠어요. 깎아 사주세요. 흰가람님이죠? 우측우측 여기 장벽 있고 에르메스까지 여기 지금 여기서 뭐하죠? 이제 바다라님 노리고 완전히 무기하고 같이 지금 바다라님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죠. 여기는 자 바다라님 일수 탈매 치고 받고 있는 바다라님 아 천하삼미 치고 받고 있는 광성님까지 일단은 이외에 견제 없으면은 용무기 3단 범위 일단 아프죠. 쌈꾼형은 여기 누웠나요? 아지트 가는 건 굉장히 빠른데 쌈꾼형 연습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연습 같은 건 안 하겠죠. 전 경험이라고 봐야 돼. 많이 누웠다 이렇게 봐야겠고 또 무슨 여기 누워서 있는데 이건 뭐 신화일이 미룬 모양 이불이 밀린 모양 자 어느 정도 인원이 지금 나왔는지 한번 물어보고 뭐 긴말로 좀 뭐 물어봐도 말해줄 것 같진 않은데 그렇지 강주원? 그렇지 강민이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는데 이거는 그렇지 이게 뭐 엄청 민 힐러들한테 한번 물어보지요. 파티 수가 뭐 어떻게 어차피 뭐 말 안 해주셔도 좋고요. 민한테 말 걸어보는 것 자체로도 만족해요 저는. 그죠? 저 대신 비스켓은 안 나온 것 같고 이 용무기 3단 그렇다면 좀 전체 인원 가동은 이불을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교전되게 신화 이거 교전되게 사실 이렇게 하는데 못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유브렬이 한번 밀리고 또 완전히
경관도가 예. 뒤집어졌어요. 확정적으로 거의. 아, 자력으로 여기를 지금 일단은 신하열이 판도를 뒤엎으면서 엘카 연합 쪽 전체로서는 숨통이 좀 트였죠. 어, 아무래도 그죠? 병력 운영하기도 좀 좋고 특히 이제 그 교전 주 교전이 있는 세 개 서버 카인 지그 바츠 중에 이제 두 개 서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반은 좀 닦아놨어요. 문대님, 문대님 여기 있죠, 문대님. 에 무기 왔어요. 일단 한 파트를 흔들라고. 여기 여기. 자 지금 신하를 뒤 병력 빠져 있고 문대님이에요 여기 제왕육기 띨띵 노리고 장벽은 벌써 누웠나? 아 이건 타락한까지 놓고 이거 아니 뭐 이렇죠? 무기 여기 있고 좀 타겟해 이제 강모연 에 박가리인데 지금 예, 박가리 하고 있죠 둠팡님도 저 미인 힐러 강모연 뒤에서 힐이고 태호님 예 여기 4대 천왕 태호님의 어샌드라가 있고요 띨띵 노리고 계속 노리지 뒤에 미인 힐러 별망치님까지 있죠 부기 여기 서서 뭐 땡글땡글 스턴걸렸어 지금 서있고 자 이건 계속 스턴인데 무기? 응 파콜 어이 스턴이 이렇게 잘 걸리나요? 응 왜 다 왔죠 지금 순식간에 병력이 집결했어요 신화열 더 하실건지 하시면 기다리고 도와주세요 답변 자 답변을 좀 도와주시라는 얘기를 좀 러시 강천동 의형제죠? 사사파이어를 팔고 있어요 이거 사사파까지 작용을 했었네 러시도 그 귀중한 아이템을 좀 팔아서 뭘 할지 러시가 강천종 지원? 글쎄 모르죠 뭔가 일단은 정비를 하는 것 같은데 러시도